박이상호의 화산 모함. 화산 근처 물이 그렇게 따뜻하다며. 낭만적인 이름 화산. 화산이 뻥 떠지면 아름답겠지. 위험하진 않을까. 쟤들 화산 마을에 놀러 가나 보네. 화산 마을? 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가, 오, 아 얘들아, 조심해서 돌아다니고 화산 마을은 가면 안 된다. 네. 가자, 가자. 우리도 가자. 재밌겠다. 괜찮을까? 근데 화산 마을은 같이 가! 안녕, 몰라 몰라. 너도 같이 가자. 어디? 뭐 화산 있잖아.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와 버렸어. 몰라 몰라. 재밌겠다, 그치? 왜 이러지? 나 너무 더워. 우리 셋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윌리엄, 너는 조금해서 조금만 더워도 더 힘든가 봐.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윌리엄, 우리 그만 돌아갈까? 그래,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에이, 저렇게 작은 새우도 가는데 가보자, 윌리엄. 맞아, 나보다 더 작은 새우도 가는데 괜찮을 거야. 들어가자. 아, 오랜만에 당신과 둘이 시간을 보내니 정말 행복한데요. 아이, 왜 이래요. 어? 자꾸 꼬리가 바닥에 걸리는데? 어?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 바닥이 조금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 요새 조금 더워진 것 같기도 하고. 올리한테 조심하라고 말해둬야겠어요. 아, 그래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우리 올리는 어딜 간 거지? 우와, 멋지다. 얘들아, 냄새 맡아봐. 특이한 냄새가 나. 와, 진짜? 우리 뒤에 있는 기둥에서 붉은 빛이 나. 어? 우와, 정말이네. 넌 뒤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재밌겠다. 난 엄청 재밌지. 다 보인다고. 우와, 이 빨간 건 뭐야? 깜짝이야! 너무 뜨거워! 이야, 바위가 방귀 뀐다! 나 힘이 엄청 세졌나 봐! 바닥을 쳤더니 땅이 막 흔들려! 잠깐! 지치야, 무서워. 그만해. 이번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모두 도망가!
가자. 네. 울리야, 괜찮니? 네.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게. 할아버지가 거긴 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니. 앞으로는 너희들끼리 절대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앞으로는 안 갈게요. 너희들도 다 괜찮니? 무서웠어요. 저는 괜찮아요. 너무 무서운 화산 폭발이었어. 다시는 안 갈래. 나도. 너희도 앞으로 놀러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꼭 말하고 가야 된다. 네. 아니야, 나야. 윌리엄. 난 솔직히 화산 하나도 안 무섭더라. 난 무섭음. 야! 또 화산이 폭발했나 봐! 아기 상어 올리! 오늘도 돌아온 바다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귀상어예요! 귀상어는 머리 모양이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상어로도 불려요. 머리 양끝에 눈이 달려있어서 앞, 뒤, 좌, 우 360도를 모두 볼 수 있어요. 다른 상어보다 넓은 머리 모양 덕분에 물의 온도, 압력, 전기 등의 변화도 쉽게 느낄 수 있고 먹이도 더 빨리 찾는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빠른 속도로 헤엄치다가도 슝슝 재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는 행동대장 지치답지요. 망치 모양 머리 귀상어. 머리 끝에 두 눈 귀상어. 앞, 뒤, 좌우 모두 모두 보는 오 망치 머리 귀상어. 예! 와! 오늘은 귀상어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에잉? 사랑꾼 자기? 네! 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시면 바로 우승이에요. 우승 상품이 무려 대왕조개가 만든 왕왕진주래요. 왕왕진주. 와, 할머니 할아버지 잘하실까? 바로 탈락하실 것 같은데. 바다 최고의 사랑꾼 찾기. 올해의 최고 짝꿍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기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